되었습니다. 아, 자 오늘 우리 승리했습니다. 승리하신 분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무엇보다 지금 계속 크게 연패 안 하고 계속 홈에서 일단 승리를 가져갈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. 와! 자, 홍동 선수가 2군의 승리에서 정기를 가지고 후반기부터 팀에 합류했는데, 자 오늘도 그렇고 정규기도 그렇고 약간 좀 불규칙하게 등판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투구를, 팀에 도움이 되는 투구를 하고 있는데, 자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, 네, 어떻게 좋은 결과 이어지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항상 지금 선발 뒤에서 준비한다 생각하고 제 역할이 일단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또 흐름을 끌 수 있는 투수가 되길 바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던 게 오늘 또 좋은 결과 이어진 것 같습니다. 아! 자 이제 우리 김우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후방에 들어서는 선수는 정말 힘을 내고 있고요. 좋은 결과를 우리 홈팬들한테 안겨주고 있는데요. 자 이제 남은 시즌 어떠한 모습 보여주겠다, 뭐 팀의 고천 선수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저희가 이제 물론 경기 수가 많이 남지 않았고 5위 싸움은 힘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저희가 7위, 6위 그리고 5위까지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 항상 계속 올라가는 모습만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!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선수가 승리 공을 딱 잡아주셨죠. 김동국 선수한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,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 아낌없는 투구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동국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팬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하나전에 승리해서 기쁘고 그 중심에 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. 아! 자 오늘 좀 경기 내용 물론 이제 포수로서의 우리 투수들을 이끈 것도 있지만은 우리 홈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오늘 멋진 홈런 타구가 우리 팬들에게 선사했는데 우리 경기 상황, 네, 어떻게 홈런으로 연결이 됐고 또 홈런 친 소감 말씀 좀 팬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타석에 들어가면서 그 전에도 삼진을 먹고 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타석에 들어가서 내 스윙을 하고 자신감 있게 후회 없이 돌리자 했는데 그게 또 좋은 타구로 연결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아! 어김없이 또 팬 여러분들이 응원 목소리를 듣고 저한테 홈런 타구가 연결된 것 같아요. 아, 타구가 정말 까마득하게 날아가더라고요. 아마 아직까지 날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. 멋진 홈런 타구 기억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나종덕 선수는 뭐 자,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가 정말 중요합니다. 어떤 선수가 되겠다 다짐한 말씀 및 팬들에게 응원 당부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저한테 앞으로가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누구보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항상 자신감 있는 모습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요. 다시 한번 나종덕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,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